안녕하세요. 전해니 캐슬리나입니다. 오늘은 한국어 문법 명사마다를 알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문법 자세히 알아볼게요. 마다는 명사 뒤에 붙어서 쓰이고요. 조사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. 첫 번째로 하나하나 받침없이 모두라는 뜻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시간 표현과 함께 쉬어서 앞말이 가리키는 시기에 한 번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. 그 시간에 그 상황이 트윈풀이 트윈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. 우리 예문 볼게요. 저는 목요일마다 한국어 공부해요. 여기에서 목요일마다는 명사 목요일 뒤에 마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. 어떤 뜻이에요?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어 공부해요. 다음 주 목요일에도 한국어 공부해요. 그 다음 주 목요일에도 한국어 공부해요. 매주 목요일에 한국어를 공부해요라는 뜻이 있습니다. 목요일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행동이 반복됨을 나타내요. 그럼 저는 목요일마다 한국어 공부해요. 목요일마다. 우리 이번에는 마다와 관련된 표현을 좀 볼게요. 날마다, 주마다, 달마다, 해마다라는 단어가 있고요. 각각 날, 주, 달, 해 뒤에 마다 결합한 표현입니다. 그리고 날마다는 매일, 주마다는 매주, 달마다는 매월 또는 매달, 해마다는 매년 이라고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매일, 매주, 매월, 매달, 매년 뒤에는 마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매일마다, 매주마다, 매월마다, 매달마다, 매년마다는 틀린 표현입니다. 사용할 수 없어요. 이번 시간에는 명사마다를 알아보았습니다. 여러분, 한국어 공부 잘 하세요. 알겠어요? 그럼 안녕히 계세요. 파이팅!